네, 어서 오세요. 세계 정부로 가는 길3-8 시작하겠습니다. 1856년 그 디즐레이리가 수상되기 12년 전에 국회에 나와서 한 연설이 있어요. 비밀 결사를 부정할 필요 없다. 숨겨지지도 않는다. 유럽에 지금 비밀 결사 네트워크로 덮여 있다. 자신을 숨기려 하고도 하지 않는다. 입헌 정부를 원하지도 않고, 지방정부도 원하지도 않는다. 투표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소유권을 바꾸려고 한다. 기독제도를 끝장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라. 민중이 준동할 때, 이 비밀결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러시아 혁명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70년 후에 벌어질, 60년 후에 벌어질 러시아 혁명을 그대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은 이미 깔려있는 비밀결사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진 것이고, 그 주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역사의 꼭두각시로 남아있었다는 소리죠. 그러지 않고서야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혁명이 한 달도 채안 돼갖고 이렇게 착착착 벌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혁명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 노동자 소비에트가 사회 속에 있었고요. 또 주로 이제 볼셰비키, 멘셰비키 다 섞여 있었죠. 소비에트 안에. 그리고 노동자 위원회라 그 말이에요. 소비에트가.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그때 게르그 르보프가 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을 밀러팀에서 꽂아놓은 사람이죠. 러시아가 원래 그렇다니까요. 귀족이잖아요. 영국통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케렌스키로 바뀌는데요, 총리가. 케렌스키는 또 누가 또 컨트롤했지? JP 모건이 했단 말이에요. 3억 5천만 달러를 줬어요. 엄청나게 많이 융자를 해줬죠. 그리고 케렌스키 무너지기 전까지 3억 5천만 달러에서 한 1억 8천만 달러 썼다고요?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JP 모건이 봤을 때는 뭐 케렌스키가 물러나든 말든 간에 어차피 러시아 재무부는 어차피 로스차일드 맨이 잡고 있어요. 이름이 피오트르 바크죠. 네. 로스차일드 맨이라고 재무부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든 간에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부풀려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 줘도 상관은 안 해요. 그래서 케렌스키가 총리가 되니까 미국이 제일 먼저 러시아를 정식 정부로 인정을 해줬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겉모습이라도 케렌스키를 밀어줘야 했죠. 또 연합국, 우방국이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방국이고 뭐든 간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그 1933년까지 스탈린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근데 이거는 세워지자마자 그냥 정부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지는 뭐냐면 JP 모건이나 밀러나 뭐둘다 똑같이, 물론 JP 모건은 시프팀이잖아요. 둘 똑같이 선택지가 뭐냐면 러시아의 자산을 모두 긁어다가 가방 안에 넣어서 누가 더 빨리 갖다 주고 효율적으로 갖다 줄 것인가? 응? 임시정부고 두마고 케렌스키고 무슨 뭐 르버프고 간에 뭐 레닌 볼셰비키 트로츠키든 간에 어떤 놈이 잘하나 양쪽 손을 놓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미 딱 계산 안 나와. 응? 러시아 안에 그 정보 부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제 볼셰비키 레닌이 움직여야죠. 네, 레닌이 움직입니다. 스위스의 레닌,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이런 놈들이 이제 엉덩이를 털고 취리히에서 열차를 타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여행은 전적으로 짐머만의 그 독일 정부가 조직을 했습니다. 파르비스가
동행을 같이 했죠. 예, 그래서 파르비스가 갖고 있었던 그 독일 정부의 자금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로스차일드 은행, 디스콘터, 게젤샤프트 뱅크가 있었어요. 그 조직은 또폴 와버그가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디스콘터, 게젤샤프트 은행은 나중에 도이치뱅크로 바뀝니다. 인수돼 버려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게 라인이, 네트워크가. 응? 세상이 이렇게 순진하지가 않다고요. 밀러는 이제 가만히 보죠. 왜냐면 독일 정부가 잘해줄 거니까. 같은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짝짝꿍 손이 맞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다오 이거예요. 어차피 둘다 로스차일드가 움직이는데 뭐. 폴 와버그가 움직인다고요. 그래, 네트워크를. 그래서 독일 정부는 1917년 그 짐머만 외무부 장관하고 그 스위스의 볼셰비키 로버트 그림을 시켜가지고요. 망명 중에 있었던 그 레닌, 뭐 망명, 무슨 망명, 레닌이라고 그 이런 31명의 동료들을 러시아로 들여보내는 이제 협잡을 하게 되죠. 예. 게다가 이제 4월 6일 날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죠. 예. 왔어, 이제 왔다야. 그래서 4월 8일 이제 짐을 쌉니다. 그래서 4월 9일 프리츠 플라텐이라고 하는 스위스 짐머발트 공산주의자가 보통 열차 예약을 다 해두고요. 또 베를린을 지나갖고 스웨덴 스톡홀름까지 가도록 또 페트로그라드까지 가도록 열차표 다 사놓고 있었고요. 또 페트로그라드에는 이제 그 군수 제약회사. 군수회사인데 또 제약회사야. 야코프 가네스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 스웨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놈들이 말이에요. 이 간첩이 많아요, 스웨덴에.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그 러시아 혁명가 32명이 열차를 타고 독일 땅을 지나서 스칸디나비아를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간다고? 이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독일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금융 네트워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곳곳에 다 간첩들이 있었고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응? 신문지상에도 엄청나게 났어요. 신문지상에도. 응? 레닌하고 레닌 도장들이 응? 열차를 타고 페트로그라드로 들어간다 그러더라. 신문에 막 나니까는 야, 그러면 이제 러시아 정부 갓세워진 정부 저거 다시 뒤집어지는 거야? 야, 그럼 전쟁 꽤나 나겠는데? 야, 그러면 이제 무기 공급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레닌과 트로츠키 주변으로 그 기업가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응? 안서니 서튼이 얘기했죠. 레닌과 트로츠키 주변에 부르주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맞는 소리입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이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았죠.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4월 8일 날 출발을 해서 4월 9일 날 열차를 타든가 그럴 거예요. 베른까지 와야 되잖아요. 짐머발트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베른까지 오고 쥬리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4월 8일 날 출발했다가 4월 9일 날 열차를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독일 국경선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야 돼요. 저기 스탄스운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아직도 그 배를 갈아탔던 그 시기를 응? 그막 그거 해요. 저 뭐라 그러나 그 기념을 한다고 동독 예전에 문화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때 러시아 이주민들이 몰려와서 레닌 도성들한테 이 간첩 자식아, 돼지 자식아, 배신자 이렇게 외쳤다고요. 예.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돈을 찾아가지고요. 페트로그라드로 들어갑니다. 예. 스톡홀름에 돈 찾을 때그 은행장도 유대인이고 볼셰비키 연관이고 시프맨이고 그랬죠. 그래서 독일 정부의 보호하에 8일 동안 레닌은 편안한 여행을 합니다. 예. 페트로그라드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볼셰비키를 또 좋아하는 또 군중들이 또 환영을 해줬고요. 이 모든 소식이 다 독일의 빌헬름 2세, 짐머만으로부터 빌헬름 2세의 귓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시프나 밀러에 비하면 참 독일 정부가 참 순진해요. 예?
어떻게든 간에 또 돈을 준다고 했, 돈을 넘어갔으니까 돈을 또 세탁해서 넘겨주려고 되게 많이 그 노력을 했고요. 뭐 볼셰비키 지금의 러시아 역사 몇 하는 놈들은 아니야, 볼셰비키 독일 돈안 받았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앉아 있어. 러시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지금 역사가 다 뒤집어져야 돼요. 지금 푸틴 저기 블라디미르 푸틴도 역사 공부 다시 하고 있잖아요. 괜히 푸틴이 그 러시아 레닌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이러는 줄 알아요? 다 역사가 밝혀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왜곡된 역사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푸틴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 역사가들은 파르비스라든가 레닌의 관계를 숨겨주고, 레닌이 독일 정부에 돈을 받을 리 없다는 식으로 말이야. 역사를 마구마구 왜곡하지만 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유령 회사들도 많았고요. 실제 회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결국은 안착을 하죠. 이제 트로츠키도 움직입니다. 트로츠키도 움직이고 레닌도 움직이고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일으켜야 한다는 게 저렇게 엉덩이를 막 움직이는 게왜 이유가 다 있잖아요. 독일 정부가 일단 4억 달러 준다 그랬고요. 금 9톤을 준다 그랬고요. 줬고 돈이 이렇게 많이 그 했으니까, 그리고 2월 달에 120만 달러 받았고, 시프돈. 혁명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죠. 이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혁명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움직인 거예요. 그 전에는 혁명 꿈도 안 꿨어. 지네끼리 인터내셔널에 모여갖고 꽁딱꽁딱 거리기나 했지, 뭐. 역사가 굉장히 그 아름답게 포장을 해줘요, 인터내셔널을. 어? 그 만나보세요, 미드 인터내셔널 하는 놈들. 뭐, 죄다 그지 같은 놈들인데. 무슨 혁명을 벌어? 돈이 있어야 혁명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로츠키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트로츠키는 굉장히 쉽게 쉽게 움직였어요. 트로츠키는 원래가 그 1916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아, 한 달이란다. 연봉이 600달러였어요. 여기저기 뭐글 같은 거 써가지고. 지금, 연봉이 지금 돈 얼마라고 해야 되나? 1400만 원 정도라고. 천한달 월급이 그러면 얼마야?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놈이 프랑스에서 쫓겨나가지고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막 이런 데서 막 옮겨다녔는데, 그때 마드리드에 있던 유치장이 1급이었고요. 바르셀로나 호텔은 1급이고 6주나 묵었는데도 또 가족하고 상봉하는데 영국 비밀 경찰들이 주선을 해줬단 말이야. 이게 시프가 움직이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프에 돈을 송금 받지 않았을 리 없고. 또 1916년 12월 말에 스페인을 떠나갖고 뉴욕으로 들어갈 때도 그 배가 1등석이었다고. 지금의 1등석과 2등석 차이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그 차이가 컸어요. 돈 차이가. 그리고 트로츠키를 스페인 감옥에서 빼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 재무부 장관 바크라고. 피오토르 바크야. 이게 로스차일드맨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명백한 유대인이고 하니까 유대인끼리 막잘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트로츠키를 꼭 밀어줘야지만이 세계 혁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크업 슈프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뉴욕에 도착하니까 자크업 슈프의 비서가 나와요. 그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보금자리 이민 도우미 협회라고 있어요. Hebrew Sheltering and Immigrant Aid Society라고. 이것 저기 자크업 슈프가 갖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돈 받아갖고 뉴욕에서 아스트 호텔에 묵고 말이야. 브롱스의 호화 아파트에 살고 말이야. 리무진도 끌고 다녔어. 개인 운전사를 두고. 이 돈을 어디서 났냐고. 게다가 리무진에 온열 매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응? 그렇게 완전 부르주아도 그렇게 부르주아일 수가 없게 살았다고요. 다 자크업 슈프한테 돈 받아갖고 산 거죠. 근데 1917년 3월 15일 날 자르츠제가 이제 붕괴하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크업 슈프가 그러죠.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마지막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 일으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월 27일 날 뉴욕을 떠나갖고 영국에 갈 때도 1등석이었어요. 중간 기착지인 그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그 멋모르는 경찰한테 잡혔을 때 그때 금화 1만 달러 갖고 있었다고. 지금 시세 25만 달러예요. 이거 모두 다 트로츠키 자기 자서전에 밝힌 내용이에요. 자기 자서전에 다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서 헬리팩스에서 트로츠키 일당을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일당이 아니라 이제 가족하고 체포를 해갖고 묶어뒀어. 그래갖고 감옥소에다가 한 1개월을 쳐 넣어놨는데 그 안에 500명 정도 같이 감옥 갇힌 사람들을 또 부추겨갖고 또 러시아 혁명 막 난리를 쳐놓고 말빨도 좋긴 좋아요.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 전보 보내주고, 러시아 재무부 장관 피어트르 바크가 또 움직여서 러시아에서 전보까지 쳐져갖고, 이 사람 보내줘야 된다 그래갖고 캐나다 경찰이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있어야지만이 혁명이고 뭐고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캐나다 영국 영사가 와가지고 저기 이제 페트로그라드 배를 타는 트로츠키한테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 다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 말이에요. 트로츠키나 시프에게 이 모든 일이라는 거,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일이 뭐야? 독일 정부처럼 그냥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휴전을 이끌어내는 거야? 아니잖아요. 러시아 제국을 붕괴시키고 금융을 침투시키고 독일 제국을 붕괴시키고 금융을 침투시키는 일이에요. 시장을 자유화해갖고 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트로츠키와 자컵 시프의 목표였어요. 얼마나 대견해요. 트로츠키가 자컵 시프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견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1917년 5월 17일 날 페트로그라드, 생페트르스부르크에 도착을 하게 돼요, 트로츠키가. 그 마르크스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맨셰비키고 볼셰비키고, 혁명에 무슨 정해진 절차가 있는 줄 알고 뭐 이번 혁명 끝나면 뭐하고 뭐다 헛소리고 다 그런 거고, 밀러나 시프는 그런 책방주의는 아니에요. 이미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심어놓은 간첩 네트워크가 있고 금융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상황을 계속 어떻게 돌아가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러시아 측 같은 경우는 그 민중의 요구 사항이 뭐냐면 권력을 민주화할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로 넘겨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하고 보통 노동자들 소비에트하고 그 이념의 간격이 굉장히 컸어. 알프레드 밀러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소비에트 측에서 쓸 것인가, 아니면 정부 측에 쓸 것인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아무래도 소비에트 측으로 자꾸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케렌스키 정부가 이게 형편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미 4월 달부터 레닌이 4월 테제라 그래갖고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 멘셰비키가 결별하겠다. 임시정부를 전복하겠다. 토지를 몰수하겠다. 산업 국유화하겠다. 소비에트 체제를 성립하겠다. 의회를 해산하겠다. 전쟁을 끝내겠다. 이게 레닌의 4월 테제인데, 이게 정확하게 밀러가 생각하는 모습과 또 같단 말이야. 우연치고는 참 대단한 우연이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밀러는 러시아 자산 집중화의 시나리오를 짠 사람이잖아요. 러시아 자산을 집중화시켜갖고, 어떻게, 로스차일드 쪽으로 모두 자산을 갖고 올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The revolution is an art라 그랬다고. 혁명은 기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짜놓은 그 형태에 레닌이 잘 따라오는 거야. 근데 잘 따라왔을까? 레닌한테 4월 테제를 써주지 않았을까? 알프레드 밀러가 1917년 11월 달인가요? 그죠? 그 아더 발푸어 선언, 이스라엘 성립 선언을 써주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 4월 테제를 이 사람이 안 써줬을까? 알프레드 밀러가? 증거가 없으니 뭐 확신도 못 하겠고. 아무튼 간에, 이건 레닌의 4월 테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다치면서 확 뒤집어버린다. 공산주의로 바꿔버린다. 응? 그게 또 효율적이거든. 공산당만 딱 붙잡으면 러시아의 자산은 딱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금융 치하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밀러가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프도 마찬가지고. 트로츠키를 왜 이렇게 좋아했어? 러시아 시장을 단박에, 한 방에 먹어버릴 수 있는, 공산혁명이 그래서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케렌스키 정부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좀 주변 상황이 정리가 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시프팀의 조정자가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에드워드 맨델 하우스였어요. 우드로 윌슨의 두 번째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뭐, 우드로 윌슨이 두 번째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만큼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러시아가 혁명이 완벽하게, 공산혁명이 벌어지기 전까지,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케렌스키한테 만약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융자 끊어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이 에드워드 맨델 하우스가 그랬어요. 저 융자 끊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리고 뒤로는 볼셰비키 쿠데타를 위한 돈이 적십자로 위장해갖고 미국 FRB에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어. 1917년 5월이 지나가니까 이 FRB의 돈의 향방이 레닌으로 향하고 있었다고요. 그래갖고 이 혁명 완수를 위해서 특별 사절단을 구상하는데 에드워드 맨델 하우스가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메리칸 레드크로스, 미국 적십자입니다. 적십자가 간첩이에요, 죄다. 그래서 윌리엄 보이스 톰슨을 시켜갖고 정부 두마 맨셰비키를 관리시키려고 그랬고 그 부총재인 레이먼드 로빈을 시켜갖고 볼셰비키를 관리합니다. 양쪽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식적인 저기 사절단, 루트 사절단이 있습니다. 미군하고 정부하고 시프가 같이 만들어서 미군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안 만든 게 아니라 미군이 만들었다고. 시프팅크 함께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 계속하지 않으면 융자 끊어버린다고. 아, JP 모건한테 물어보라고. 앞으로 융자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갖고 케렌스키 정부가 할수 없이 전쟁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미국 적십자 볼까요? 적십자랍시고 배를 타고 들어간 놈들이 의사가 5명, 간호사가 9명, 금융은행가가 15명이야. 예? 삐까삐까하네. 의학 연구하는 사람이 응? 14명이고 금융가가 15명이니까 응? 29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단 케렌스키 정부한테 4,500만 달러를 줘서 잘해보자 그랬고 레닌한테는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를 줍니다. 개인 구좌를 통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이건 증거가 정확하죠. 그래서 시프팀은 그 케렌스키 정부를 구성한 거로 일단 일은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끝낸 거야. 근데 이제 더 효율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케렌스키 정부가. 그래서 레닌과 트로츠키를 통해 갖고 일단은 일을 더 밀어붙여보자. 이렇게 된 거죠. 시프가 움직이지 않았고 밀러가 움직이지 않았고 이랬다면 볼셰비키 혁명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어. 대머리까지 조그만 몇십 명이서 쫄쫄거리면서 다니는 인터내셔널 놈들이 어떻게 혁명을 일으킵니까? 돈 없이. 그러니까 이 밀러 팀하고 시프 팀이 기분 나쁜 일이 뭐였냐면요, 실은 응? 이렇게 미국에다가 사절단까지 보내갖고 혁명을 막그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 케넨식 정부는 무슨 짓을 했냐면 전후의 보상 얘기를 자꾸 해줬고 전쟁을 계속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전후 보상을 자꾸 얘기하고 신경질 나게 또 니콜라이 2세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귀양 보내고 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이건 너무 흐리멍텅해 보이는 거죠, 그죠? 이두 팀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노프 왕가는 러시아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을 봐야 되고 이미 밀러는 조지 5세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니콜라이 2세가 망명을 신청하면 거부하십시오. 조지 오세도 아, 그럼 내가 바보야. 당연히 거부해야지. 그래서 망명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잖아. 니콜라이 2세가. 결국 1년 후에 다총 맞아서 다 죽습니다. 니콜라이 2세 가족이.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좀 케렌스키가 능력이 없었다기보다 너무나 러시아 상황이 복잡했어요. 전쟁 중이었지. 그리고 인민은 피로했지. 군대는 막 반란 기운이 있었지. 혁명과 반혁명이 막 교차하면서 막 벌어졌지. 두마는 막 시끄러웠지. 볼셰비키는 막 준동하지. 이 복잡한 정치 상황을 장악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마 누가 해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일단 기분은 안 좋았어. 밀러하고 쉬프팀에는 신뢰를 많이 잃었고요. 응? 민중의 분노가 다시 재폭발해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또 볼셰비키가 딱 그 옆에 붙어요. 예? 그래갖고, 7월, 1917년 7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레닌이. 근데 레닌이 보기에도, 아, 이거 쿠데타 성공 안 된다고 봤다고? 지금은 시간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냥 볼셰비키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냥 군에서 나온 애들도 있고, 막 봉기를 해버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이러다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18일, 카메네프하고 트로츠키가 체포가 되고, 레닌은 핀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정부는 트로츠키하고 볼셰비키들을 그 독일 간첩죄로 처단하려고 했고, 당이 해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야. 근데 뒤로는 소비에트 내에서는 볼셰비키들이 세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독일군은 러시아군을 계속 패퇴시키고 있어갖고 군인 반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대다수가 볼셰비키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볼셰비키라고 하는 게이 밀러가 그 민중의 감성을 잘 읽은 거예요. 응? 그래서 1917년 9월 달에 그 영국 대사 조지 뷰캐넌이 야, 이제는 볼셰비키 정부가 대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밀러도 맞아, 확실하게 이제 볼셰비키를 민다 이래갖고 레닌을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십자사도 톰슨 총재가 부총재인 그 로빈, 레이먼 로빈으로 갈아치워요. 왜? 레이먼 로빈이 볼셰비키 전문가거든요. 또 볼셰비키랑 또 관련이 더 많고, 루트 커미션은 볼셰비키랑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갖고 행동을 좀 자제하고 있었고, 아무튼간에 밀러는 이제 케렌스키를 버리고 레닌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면 레닌을 어떻게 끌어안을까? 이미 저기 쿠데타 한번 시도했다가 핀란드로 도망쳐버렸는데, 변증법을 구사합니다. 변증법. 유대인들 변증법 구사하는 거 유명하죠? 변증법이 뭐예요? A하고 B를 충돌시켜갖고 둘다 망가뜨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3자인 C가 올라서는 거예요. 변증법 얘기하면서 뭐 별소리 다 해. 지양한다, 극복한다. 그게 아니라 둘이 다 싸움시켜. 독일하고 러시아 싸움시켜갖고 둘다 망하게 하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변증법을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은 없어요. 사람들 관계에 있어갖고. 제일 잘 먹히고, 그게 가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네? 밀러 팀이 가짜 쿠데타를 일으켜요. 케렌스키 임시정부의 총사령관 코르닐로프 장군으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쿠데타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영국의 알프레드 녹스, 올리버 로커 램슨, 알프레드 밀러가 원격 조정했어요, 얘네들을. 알프레드 녹스는 준장이고 로커 램슨은 중령인데 모두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고 러시아 혁명을 가짜로 일으켰다고. 러시아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를. 그리고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막 강력하게 밀어붙여. 영국군이 들어갔는데 영국군이 러시아 옷을 입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그 당시에 병참부 장관이었는데 무기 같은 거 죄다 윈스턴 처칠이 보장해줬고, 윈스턴 처칠이 이 사건은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분명히 성공시켜야 된다. 케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코르니노프 장군도 무너뜨려라. 그리고 나서 레닌과 트로츠키를 한테 정권을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것이죠. 이 가짜 쿠데타를 막겠다고, 이게 이제 케렌스키 정부가 막 뒤로 물러나니까 볼셰비키한테 전보를 쳐갖고, 정부 무너지니까 너네 이거 저기 너네 볼셰비키에 원래 군인들이 많아요. 볼셰비키에 원래 군인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볼셰비키들이 무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 무기 다 어디서 왔어? 그 윈스턴 처칠이 보내준 거잖아요. 무기 들고 코르닐코프 토사구팽 시켜버린다고? 그 케렌스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지. 반혁명 쿠데타를 막은 볼셰비키는 국민의 영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케렌스키 정부는 이미 이 힘을 잃을 만큼 잃어버렸어요. 이제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레닌이 이제 힘을 받았고, 이미 무장 철저하게 하고 있던 군인들 볼셰비키를 모아갖고 봉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9월 13일 날 끝난 군부 쿠데타가 진압된 지한달 조금 넘게, 10월 26일 새벽 2시에 저 유명한 볼셰비키 10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혁명이야, 쿠데타지. 형, 아무데나 혁명이란 말 갖다 붙여. 케렌스키 정부를 전복한 쿠데타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그 코닐로프 쿠데타는 명백하게 밀러 팀이 움직였고, 영국 병참부 장관 윈스턴 처칠도 움직였고요.
이게 변증법적 유신론 쪽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둘을 일부러 싸움 붙여갖고 제3자가 권력을 잡게 하는 아주 전통적인 변증법인데, 응? 이게 바로 10월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겨울 공전까지 그냥 총도 안 쓰고 막 쳐들어왔어요. 응? 그만큼 정부군 자체가 힘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뭐 군인들 대다수 군인들인 볼셰비키하고 응? 영국에서 들어온 그 무기로 딱 무장한 아이들이 겨울 궁전이고 뭐고 뭐 마구마구 쳐들어가서 마구마구 점령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레닌이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돼버리죠. 그리고 케렌스키 정부 전복을 선언을 하고 케렌스키는 또 도망을 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917년 12월 15일 독일과 휴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돈 얘기를 안할수 없죠. 돈 얘기를 해야 되겠죠. 1917년 5월 달부터 7월 제1차 구테타 시도, 대봉기 구테타라기 보기에는 좀 그렇죠. 7월에 그큰 봉기, 10월 구테타 성공까지 총 2천만 달러가 레닌 손에 쥐어졌고, 트로츠키하고. 그 2천만 달러면 지금으로 4억 달러죠. 4억 달러. 이거는 그 자콥 시프의 손자 존 시프가 1949년 뉴욕 신문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2천만 달러 들어갔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200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에휴, 뭐그 저기 손자 말이 더 옳겠죠. 독일로부터는 이제 파르비스를 거쳐갖고 레닌에게 건너간 돈이 5천만에서 7천만 마르크, 현 시세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가 들어갔다. 이 정도 돈 갖고 혁명을 못 일으키면 바보지. 안 그래요? 그럼 토탈 얼마 받았다는 소리야? 대충 한 7억에서 8억 달러 받았다는 소리 아니야? 7억대에서 8억 달러. 그리고 무기는 공짜로 들어왔고. 그까지 혁명 못해요? 구테타 못 일으켜? 이게 일으킨다고. 레닌이 뭘 잘했다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게다가 1912년 혁명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넘어서 12월까지 독일 정부 돈을 꾸준히 받았다고. 독일 사회민주당 대회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독일 사회민주당 대회에서 레닌이 돈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고. 이 돈을 끊으라고. 근데 레닌은 안 받았다 그랬지? 몰래 갖다 줬으니까 안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죠. 안 그래요? 현금 갖다 주지만 은행 구좌로 주겠어요? 옛날에 그 폴란드의 바엔사가 자유노조 이끌면서 폴란드 무너뜨리고 동독 무너뜨리고 그럴 때다 현금 받았다고 말이에요. 은행 송금된 거 없어요. 모두 다 가방에 넣어갖고 현금 다 챙기고 살았다고.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앤드 벌쉬픽 리볼루션의 유명한 책이죠. 앤서니 서튼이 그 미군 정보부 비밀 문서를 갖고 와서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제1순위가 야콥 슈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쿠넨로프 은행이 움직였다. 그 쿠넨로프 은행 중에 5명의 직원, 자콥 슈프를 포함해서 펠릭스 와버그, 오토칸, 모티모 슈프는 자콥 슈프의 아들이죠. 제롬 하나워 이런 놈들이 움직였고, 구겐하임도 움직였고, 막스 브라이팅이 움직여서 돈을 마련을 했고, 유럽에 돈을 뿌렸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뿌려? 유럽에서는 누가 움직였느냐? 쿠넨롭 대출 유대기업 라인베스트팔리 석탄 카르텔이 움직였고, 파리의 라자르 은행도 움직였고, 또 괜스부르크 은행, 유명한 그 스페이어 은행도 움직였고요. 당연히 그 스톡홀름의 그 NYE뱅켄, 응? 아슈베리 그 은행장이 직접 레닌한테 돈을 인출해줬잖아요. 이런 은행들이 철도처럼 깔려갖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준 거예요. 응? 무슨 레닌과 트로츠키야? 얘네들은 돈 주고 무기 주니까 움직여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얘네들만 딱 붙잡고 있으면 러시아의 자산은 이제 모두 시프팀하고 밀러팀 휘하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가 성공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네? 그래서 1920년 9월 20일
미국 신문 아메리칸 헤브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유대의 두뇌들이 유대의 불만을 담아 유대의 계획하에 만들어진 일이다. 목적은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아메리칸 헤브리 맞나? 1920년 같은 해에 윈스턴 처칠도 신문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볼셰비키 애들 모두 유대인이고 자기들만의 목적을 따로 갖고 있었다고. 그게 뭐야? 목적이 뭐야? 그 트로츠키가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혁명 일으키고 나서 유럽 혁명 다시 일으켜서 이를 그 세계화 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아시아로 쳐들어가서 아시아까지 다 세계화 시켜버리겠다. 이게 바로 트로츠키의 목적이고 바로 이 러시아 볼셰비키들의 목적이었고 유대인들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를 갖다가 무슨 음모니 뭐니 바보지 바보. 나는 솔직히 지금 한 50대 돼 있는 사람들 러시아 혁명에 관해서 생각을 좀 고쳐잡으라고요. 혁명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드라마틱하고 텔레비에서 본 것처럼 세르게이 아인슈타인이 그 10월 혁명 영화에서 나타나듯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된줄 알아요? 철이 이제 들었으면 철든 기준에서 지나온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죠. 노무현서부터 문재인까지 이렇게까지 그 밑에 깔려있는 놈들, 러시아 혁명사 책안 읽은 놈이 없잖아요. 그 놈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하는 얘기는. 다음 영상은 그래서 레닌과 볼셰비키가 레닌하고 볼셰비키 또 트로츠키가 그래 세계화 세계 혁명으로 해서 어디까지 일을 했을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